그 가격대 자체의 메모를 찾는 거에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뷰포드든 슈가리든 한 45만 불, 그러니까 40만 중반 정도는 해야 찾을 수는 있기 때문에 내 예산이 한 45만까지 나는 투자형 부동산을 사겠다라고 하면 저도 그 지역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그래도 40만 불 언더로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또 이제 지금 한창 라이징 되고 있는 시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스 쪽으로 10분을 더 가시더라도 자, 수요 씨 요즘 손님분 중에서 인베스먼트 프로퍼티 관련해 가지고 연락 꾸준하게 들으시죠? 많이들 오시는데 투자형 부동산 타주에서 문의를 주시면 지역적인 거를 많이 추천을 해달라고 하세요. 잘 아직 여기 에리어에 대한 그런 정보가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85번 기준으로 좀 노스 지역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현 씨 같은 경우는 투자형 부동산 추천을 받는데 지역적인 거를 좀 추천해 달라 하면 어느 지역을 많이 추천해 주시나요? 사실 뭐 타주 분들이 가장 지역적인 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잖아요. 아무래도 이쪽에 안 계시다 보니까 지역적인 거를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리서치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접하시는 지역이 파닌타운에 근접돼 있는 둘루스, 수완이, 그다음 뭐 잔스크릭, 하쿠누르 아즘 이런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지역 중에 한 곳도 수완이 둘루스지만 지역들이 뭐 이미 포화 상태로 매물들도 많이 없고 주변 지역들을 포함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가 슈거힐이라든지 뷰포드라든지 이런 외곽 지역, 사실 뭐 외곽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10분, 뭐 15분 거리면 한인타운 다 오실 수 있고. 그쵸. 수완이, 뷰포드는 또 수완이 바로 위에 있잖아요. 슈거힐, 뭐 뷰포드라든지 뭐 피치 코너스, 뭐 노크로스, 사실 뭐 여기 근접돼 있는 시리 중에 한 곳이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곳곳에 알짜 매물들이 많지 않나. 그쵸. 많이 숨어 있는 것 같고. 그쵸. 또 이제 투자용 부동산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새 집, 뉴컨스트럭션 홈은 항상 인기가 많다 보니까 새 집이면서 가격도 40만 불, 뭐 초반, 초중반대, 뭐 50만 불 넘지 않고 간혹가다 30만 불대. 왜냐면 투자용이다 보니까 그래도 밀리언 달러 하우스를 또 사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3, 40만 불대 집을 찾으면서 좀새 집은 또 이제 랜로드, 집주인 입장에서는 고장나거나 이렇게 하자가 생길 찬스가 좀 낮다 보니까 그런 가격대 매물대를 찾는 손님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브라셀튼 호스튼 그 지역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브라셀튼 호스튼 지역도 85번 이제 하이웨이를 타고 수완이까지 딱 20분, 둘루스까지 또 30분이면 내려오고 제가 리서치를 해본 결과 학군도 꽤 괜찮아요. 엘리멘트리 스쿨 같은 경우도 한 7, 6, 7 정도? 그다음 미들 스쿨, 하이 스쿨 전부 이제 8 정도? 수완이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가격 대비 너무 큰 메리트가 있는 곳이죠. 가격 대비 새 네, 집이다. 가격 대비 새 네. 집에 학군도 나쁘지 않고 로케이션도 괜찮고. 소율 씨 개인 집이라면 어느 지역을 어떤 집을 생각하시고 싶으세요? 투자로. 투자용 네. 부동산, 거주용은 아니고 그쵸. 투자용.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브라셀튼 호스튼 지역으로 금액이랑 구매를 할것 같습니다. 상관없이. 금액이랑 상관이 없지는 않고, 왜냐하면 투자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는 60만 불, 70만 불을 넘어가는 집을 사고 싶지는 않아요. 차라리 6, 70만 불에 제가 버짓이 있다면 30만 불대 집을 두 채를 살것 같아요. 분산 투자로 이렇게 30만 대를 그렇죠. 두 채로 네. 사시겠다. 새로 짓는 집 같은 경우는 30만 불 후반대부터 이제 스타팅을 하고요. 그쵸. 그 리셀 홈들이 또 있어요. 브라셀튼 호스턴도 이제 새 집만 있는 거는 아니어서 리셀 홈 같은 경우는 한 35만 정도에 그래도 꽤 괜찮은 컨디션의 집을 많이 찾으실 수 있어요. 소율 씨가 추구하시는 투자 용도로, 좀 투자 목적으로 좋은 주택은 아무래도 새 집들이에요. 왜냐면 메인테인이 쉽고 새집 같은 경우는 또 빌더가 워런티를 주잖아요. 그렇죠. 보통 1년에서 2년까지도 주니까 그 워런티를 또잘 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투자용 부동산을 구매한 주인 입장에서는 관리가 아무래도 용이하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자이기 때문에 고치거나 좀 이렇게 리페어하거나 수리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많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새 집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직은 익숙치가 않잖아요. 브라셀튼, 뭐 플로리브랜치 그렇죠. 이제 막 뜨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흥 도시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수완이 근접해 있어서 뭐 뷰포드라든지 이런 지역 내에서도 알짜배기 매물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연식이 조금 되더라도 다른 요소들을 조금 볼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 집 같은 경우는 뭐 집과 집 사이가 조금 널찍널찍하고 집 자체 내에 쓰이는 자재라든지 뭐
요즘 같은 경우 뭐 플로어도 진짜우도 웬만하면 안 들어가잖아요. 캐비넷 같은 것도 다 MDF로 해가지고 진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집들이 자재가 더 고급스럽고 견고한 느낌이 저는 아직까지 틈새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수완이 뭐 자연스크립 둘루스가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한인타운에 그렇게 먼 위치도 아닌 그래봤자 뭐 10분 15분이니까 크거힐이라든지 뷰포드 지역 내 괜찮은 매물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저도 되게 동감은 하고 동의는 하는데 30만 불대의 매물은 정말 없어서 못 사는 것 같아요. 뷰포드 슈가힐 너무 좋죠. 로케이션 너무 좋은데 그 가격대 자체의 매물을 찾는 거에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뷰포드든 슈가힐이든 한 45만 불, 그러니까 40만 중반 정도는 해야 찾을 수는 있기 때문에 내 예산이 한 45만까지 나는 투자형 부동산을 사겠다라고 하면 저도 그 지역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그래도 40만 불 언더로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또 이제 지금 한창 라이징 되고 있는 시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스 쪽으로 10분을 더 올라가시더라도 브라실튼 호스튼 지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실제로 해밀튼 밀 위쪽으로 말씀하셨던 북쪽 더 위쪽으로도 의뢰가 많지만 아직까지 신흥 도시다 보니까 안정된 게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까 학군도 물론 나쁘진 않아요. 한국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고 지금 이사를 하시고 거주하시는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형성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교를 했을 적에는 그거를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브라실튼 호스튼 지역이 익숙히 저희가 한인들이 살고 계신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아직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그런 그쵸. 오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현 씨가 말씀하셨듯이 아직 세를이 안 되고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학군이 8이라는 건 향후에는 9, 10까지 올라갈 찬스도 있다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게다가 브라실튼 지역은 한인들이 이제 상권이나 한국 회사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아마존 웨어하우스도 있고요. 네. 그다음 웨인 팜이라는 또 농업적으로 되게 큰 회사도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인플로이 수가 1,000명이 넘어요. 이 회사만 해도 커머스에 있는 SK배터리. 그래서 브라실튼 지역이 커머스와 수완이의 거의 중간 정도 딱 되더라고요. 그쵸. 85번 기준으로. 그렇다면 이 SK배터리 직원 수만 해도 대략 5,0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SK와 또 관련된 또 하청 업체들 뭐 기타 등등 많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예정이고 쿠보타라는 회사도 있고 유라인도 있고 정말 많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의외로 브라실턴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꼭 한국 사람들한테만 렌트를 놓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형 부동산을 했을 때 또 이렇게 좋은 퀄리파이드된 이런 테넌트를 구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도 브라실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부분도 뭐 동의를 하지만 굳이 단점이라면 뽑는 게 투자 관점에서 볼 쪽에는 캐시플로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켓에 아무래도 매물이 오래 있을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가 나잖아요. 근데 브라이스턴이라든지 지금 너무 공급이 너무 많다라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공급이 많다라는 거는 마켓 내에서도 지금 리스팅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있기 때문에 테넌트 입장에서는 선택 폭이 더 넓은 거죠.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에서 평균 뭐 2주, 3주면은 리스가 완료가 되지만 브레스턴이라든지 뭐 플로리브랜치 그런 신흥 도시에서는 조금 더 걸리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보실 만한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물론 가격 대비 새 집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포텐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장점이지만 아직은 1순위가 진짜 귀넷 카운티가 맞아요. 예, 잭슨 카운티는 아직은 귀넷에 비하면 인구수로 보나 여러 가지 인프라를 보나 모든 면에서 그거는 맞지만 투자라는 거는 원래 향후에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저평가된 지역을 지금 싼 값에 사는 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당장은 활성화가 돼 있고 이렇게 인기 있는 지역은 아닐 수도 있지만 1, 2년이 지난 후에도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네, 충분히 포텐셜이 있고 3년에서 5년 전에 뷰포드 같은 딱 그런 느낌? 그때 팬데믹 직전에도 뷰포드 지역이 막 새로 이제 라이징하는 도시였잖아요. 지금은 많이 세레를 했는데 85번을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 도시가 성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분명히 향후에는 가격 상승의 어떤
찬스까지 노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언급드렸던 지역들 분명히 뭐 한국분들이 이미 리서치가 많이 하시고 많이 익숙한 지역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브러스턴이 됐든 뭐 플로리 브랜치가 됐든 뭐 스와니가 됐든 슈가힐이 됐든 어찌 됐든 다 뭐 네. 관점의 차이지만 가격의 차이 그렇죠. 가격 대비 뭐 새 집을 네. 가냐 아니면 조금 집에 연식이 있더라도 형성이 된 개런티가 된 학군의 레이스를 믿을 거냐 이 차이인 것 같기 때문에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30만 불대로는 아 집을 못 사나? 라고 이렇게 조금 포기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아 30만 불대로도 싱글홈을 괜찮은 걸 살 수 있구나 라고 조금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굳이 뭐 새 집이 필요치 않고 손재주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조금 연식이 되더라도 분명히 틈새는 있으니까 30만대가 아니더라도 40 초라든지 30 후반이라든지 꼭 수완이가 아니더라도 수완이 근처 바로 옆이 거든요. 슈거힐. 슈거힐도 장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985랑 85번 근접돼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도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받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소율 씨 의견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지역들은 이미 매물이 없고 네. 가격들이 비싸고.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실 적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또 그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셔서 나는 이 지역이 투자용으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한 지역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몰랐던 또 지역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위에 뭐가 있습니다 또 나올 그쵸. 수 있죠. 여기 보니까 뭐 10만대가 아직 남았더라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댓글이 달릴 수가 있으니까 네네. 나중에 한번 이런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애틀랜타 BDS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이소율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